취임하자마자 챙기면 8만 가구 정도는 한 두세 달 내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H는 속으로 웃고 있을 거예요. LH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그 적대시했거든요. 10조 이상 돈을 벌 기회를 놓친 거죠. 과연 이렇게 땅 투기를 하는 LH를 믿고 소유권을 넘긴다는 결정을 기존의 재건축 조합이 해 주실 것인가? 일 모르고 들어간 분은 공무원분들한테 많이 휘둘리기도 할 겁니다. 제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세훈 야권 단일 후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예, 매브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가끔 부동산 관련 정보나 이런 그 경제 상식을 얻기 위해서 가끔 들어와 보던 이 매브리TV를 영광스럽게 오늘 출연하게 됐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취임하시면 네.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을 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보면 이제 목동, 여의도, 상계동 뭐 구체적인 동네까지 좀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 정도면 조금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얼마나 좀 되고 그로 인해서 주택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한 8만 가구 정도는 취임하자마자 챙기면 한 두세 달 내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내에 챙기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일주일 내에 한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소속 시의원께서 일주일 내에 뭐 도시계획위원회도 열기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이든지 새겨들어야죠. 그만큼 신속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제가 예를 든 것은 안전진단을 안 해주면서 늦어진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계동하고 목동인데요. 실제로 가보면 주민들은 정말 죽을 노릇입니다. 정말 안전 문제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그런 그 상황을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절대 안전진단 가지고 시비 걸고 안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재정비 결정 고시를 지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압구정하고 여의도인데요.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풀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단지 내에 결정 고시해 주는 거 이거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비롯해서 공장아파트 무슨 뭐 여기저기 많습니다. 자양동도 있고 또 은마아파트, 우성아파트, 선경아파트, 뭐 잠실 5단지 이거 전부 단지 내에 재정비계획 이거 한 달 내에 다 가닥 잡을 수 있습니다. 신임시장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 빨리 주택가격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건축 단지 또 재개발 단지 들어가자마자 챙기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후보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민주당 모 시의원께서 좀 발언이 좀 강경해요. 태도가 재건축 사업 방침을 바꿔 주택 공급을 수만 세대 늘리려면 도계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후보님이 되실 때 가장 걱정이 민주당 의원이 101명이잖아요. 어떻게 좀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시의원님 해명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그동안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면서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막고 있었다라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요지는 그겁니다.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시의원님들이 한 4분 내지 5번 정도가 들어가시고 전체 아마 위원님들 숫자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분들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생활민원이거든요. 그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님들은 엄청 압박을 받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역에 가보면은요, 안전 문제나 또 이 재정비 계획,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토부 방침에 따르느라고 서울시가 사실은 굉장히 억제해놓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주민들은 지금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시의원분들은 사실은 시장 바뀌면 이제 함께 협의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선거 치러야 되는데 그분들도 우리 동네의 현안을 해결 안 하고 내년에 선거 어떻게 치르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같이 의지가 있는 시장을 만나게 되면 아마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치라는 게 기술도 필요한데 제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지금의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한 거는 이제 전 시장님께서 네.
뉴타운 구역을 좀 많이 해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을 건데 만약 되신다면 이 뉴타운 해제 요건 완화시킨 거를 다시 좀 원복을 시킨다든지 어떤 변경을 좀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예. 지정 요건, 재지정 요건을 완화를 해서 주택 노후도, 호수 밀도, 접도율 이런 게 그 기준이거든요. 이런 걸 조금만 강화해놔도 일이 진척이 안 돼요. 또 안전진단 기준 조금만 강화해놔도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예. 이런 것들 전부 원상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좀 조건이 채워지기가 힘들어진 부분들도 조속하게 기준을 완화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진단하니까 떠오르는 곳이 목동인데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오세훈 TV 나오셔가지고 목동 7단지 네. 이렇게 업로드를 하셨는데 다른 단지 분들이 좀 서운해하셔요. 왜 7단지만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명 한번 하시죠. 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뭐 방문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상징적인 곳 한 곳을 가서 아, 이 정도 현황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다른 곳의 현황들도 짐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오늘 말씀드린 신속하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은 목동 7단지만 하고 또 상계동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몇 군데만 했지만 그 결론은 아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단지들을 다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그 결론이었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좀 화제를 전환하자면 아까 그 시연분이 또 하나 또 태클을 거는 게 있어요. 한강변 35층 규제, 용적률 규제 풀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또 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게 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35층 한강변 높이 규제 푸는 거는 시장 방침으로 가능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용적률 푸는 거는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용적률 푸는 거 역시 근데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이 민원이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들어오는 굉장히 보편적인 민원입니다. 이게 시의원님들도 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다들 원하고 계십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아마 다 풀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높이 규제도 제가 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역시 높이 규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강북의 노후 주거지역의 굉장히 보편적인 민원입니다. 어느 한 지역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동의해 주실 수 있는 시의원님들이 숫자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가면 하나하나 얽힌 실타래 풀듯이 그분들 만나서 본인들도 원하시는 거 아니신가, 그리고 지역에 민원이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주택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을 좀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택지가 더 이상 대규모 개발 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을 풀어서 신규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해법 아니겠습니까? 라고 합리적인 대화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2종은 12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7층으로 막고 있는 거죠? 그거 법적 근거도 없는 겁니다.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정말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네. 좀 후보님의 그 트레이드마크 네. 한강 르네상스 얘기를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전에 시장 시절 때 네. 요거를 할 때 여의도나 이런 쪽에서 약간 기부채납 비율 가지고 조금 그 트러블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게 있었잖아요. 그분들 반대가 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좀 다시 하실 거고 한강 르네상스는 요건 이제 이번에 2차라고 해야 되나요? 한다면 어떻게 조금 원래 이 한강 르네상스의 기본 개념에는 예. 복원과 그리고 이제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원이 뭐냐면 자연성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연성 회복이 그냥 되나요? 나무 심고 잔디 심고 뭔가 그 자연을 회복하는 그런 그 공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걸 서울시민들이 다 즐기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높이 규제를 풀어드리는 대신에 압구정 지구 같은 경우에 한강변이니까 높이 규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층 규제를 50층까지 가까이 지을 수 있도록 높이 규제를 풀되 공평하게 아마 압구정동에 그런 그 혜택을 드린다 그러면 강북 쪽에 시민들이 박탈감도 느끼고 왜 거기만 그런 혜택을 주느냐 이제 이런 그 여론도 일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기부 체납을 받아서 자연성을 회복시킨 한강 자연공원 녹지공원을 만들면 그곳은 자연스럽게 그 압구정동 주민들도 이용하시지만 서울시내 전체에서 오신 분들이 한강을 누리시는데 즐기시는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때
높이 규제와 말하자면 교환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윈윈이죠. 재건축하시는 분들은 더 높이 올려서 경제성이 생겨서 일이 더 수월하고 또 재산적 이득도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서울시민들께는 녹지공간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드려서 정말 윈윈의 관계를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때 이제 주민 여러분들이 땅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져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 그런 그 협의에 응하셨으면 지금쯤이면 굉장히 그 진도가 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후회들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서 시민들께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 주민들께도 도움이 되는 안을 반드시 도출해 내겠습니다.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 정말 고민이 크시죠? 이익도 남기면서 사회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법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공시지가, 종부세, 재산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너무 올랐습니다. 이게 종부세가 부유층 세금이라고 하기엔 거의 이제 중산층 세금까지는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되시면 재산세는 좀 깎아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공약을 했죠. 다른 분들은 뭐 연령대별로 어떻게 뭐 세금, 그 세율을 좀 달리한다. 이런 공약을 내신 분도 있는데 이것저것 다 검토를 해보니까 실무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수입이 없으시다면 소득이 없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세금 제도는 이건 옳지 않다 해서 세금을 아예 면제해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재산세를 무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정도에 해당하면 세금을 면제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또 재산세를 그 매기는 구간이 지금 너무 좀 비합리적입니다. 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구간도 3억에서 6억, 6억에서 9억, 또 12억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구간별로 거기에 가장 그 적절한 세율로 바꾸는 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리겠다. 그리고 재산세 공동과세를 실현시켜내서 그것도 이제 결국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건데요. 해내서 그 지방정부에 세원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공약도 했고요. 몇 가지 그 세제 관련 공약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 그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세율을 내려서 세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낸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 문제인데요. 서울시가 서초구한테 소를 건 게 있잖아요. 재산세 50% 감면하는 게 무효다. 왜 자치구가 이걸 하냐. 이게 걸려 있는 게 있고 그 집행정지 가처분은 인용이 났죠. 네. 되시면 이거 취소합니까? 서울시가 이건 뭐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도 서울시가 사실 합리적인 결정이었거든요. 서초구의 결정이. 네. 갑자기 재산세가 올라서 당황해하시는 그런 시민 여러분들께 그에 상응하는 그 어떤 그 보상을 해드리는 차원에서의 결정이지 않았습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억의 자치구가 다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면 굳이 법원까지 가서 사법적인 해결을 모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작업에도 착수를 할 생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선거에서 조금 아쉬운 게 주택에 대한 그런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 교통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제 그 서울 서북부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그리고 동북권 면목선 이런 조기 착공 등을 언급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한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좀 많이 속아오셨는데요. 이게 조금 어떻게 확실히 추진해 주실 건가요? 사실 신도시를 만들려면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교통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부상을 가지고 미리 해놓으면 더 좋지만 급하게 주택을 지어야 된다면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면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게 정부의 어떻게 보면 책임인데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서 저쪽 삼성까지 연결하는 예. 거죠. 그거 조속히 시행하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 사각지대, 소외지대가 많습니다. 주로 동북권과 서남권인데요. 예. 이거 제가 시장할 때 다 7개 노선 경전철 시작을 해놓고 나왔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면서 이걸 전부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4년 정도 있다가 시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아 이거 실수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완공되어 있어야 할 경전철 노선들이 지금 전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 노선들이 이제 서남권으로 가게 되면 신림선이다, 목동선이다, 난곡선이다, 서부선이다. 예. 저쪽 그 서북쪽부터 서남권까지 연결하는 서부선. 예. 동북권에 가면 면목선이다, 동북선이다. 그다음에 우이신설 연장선이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강북 횡단선도 또 예.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좀 늦게 시작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 모든 교통사각지대 해소 사업들은 열정을 가지고 정말 성의를 가지고 해내겠다. 이게 왜냐하면요. 이런 게 강남권과 비강남 지역, 다시 말해서 강남북 균형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박원순 시장이 전혀 예. 깨닫지 못하고 큰 실수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25개 자치구 별로 공약을 다 내셨더라고요. 이게 카톡방에서도 네. 엄청 막 그 공유가 되고 하는데 제가 좀 하나 눈여겨본 거는 좀 상암입니다. 상암의 아버지라고 또 불리시잖아요. 예, 네. 어떠십니까? 상암에 대해서는 많은 소회가 있으신데 정말 상암뿐만 아니라 이 서북권 주민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스러운 것이 그 은평구에 옛날에 질병관리본부라는 터가 있습니다. 꽤 넓거든요. 그거를 박원순 시장 들어오기 전에 뭔가 거기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주거도 좀 집어넣고 해서 종합적으로 서북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고 거기에 이제 상암이 결합하게 되면 수색역 개발하고 해가지고 하나의 그 발전의 거점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그 기대감을 가지셔도 되는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 후임 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질병관리본부터를 혁신파크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한테 전부 내줘버렸어요. 거기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몇몇 시민단체가 들어가서 이용하는 형태로 지금 말하자면 개발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상암은 물론이고 상암도 자족도시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학교 부족하죠.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 들어가 있질 않아서 제대로 이 주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교통 불편하죠. 이런 거 어떻게든 해법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터도 어떻게든 서부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타운 그리고 쇼핑 공간 문화시설 여가시설 그리고 약간의 주거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서부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LH가 이제 정말 커지고 있어요. 네. 전국민적 공문을 사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SH라고 이런 일이 안 생길 법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 없습니까? 사실 LH와 SH는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굉장히 그 토지 수용권이나 독점 개발권이나 용도 지역 변경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막강한 전 세계 유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과 같은 이런 그 고양이한테 뭐 생선을 맡긴 듯한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투기 행위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강력하게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만 LH하고 SH가 다른 것은 서울에는 대규모 택지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이번에 사고를 친 게 그 3기 신도시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에서 이 사고가 난 건데 투기 행위가 일어난 건데 SH는 앞으로는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임기 중에 했던 신정, 신내, 문정, 장지, 발산, 마곡, 뭐 강일 이런 데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한 거거든요. 이제 그거 하느라고 그때 굉장히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예. 이제는 그런 대규모 택지가 없기 때문에 LH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 상황이. 그렇지만 SH도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거든요. 예. 이런 거 마음만 먹으면 또 투기도 가능한 그런 구조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데 거기에 또 다 관이 개입되고 모기 사실이 들어가고 부패 소지가 있고 그렇거든요. 예. 이거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디에서 사고가 생기고 어디에서 부패 구조가 있는지 예. 이런 거 미리 다 차단하는 장치들 해놓겠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개발부서 중에 보안각서를 요구하는 부서가 딱 지금은 개발부서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SH공사 전 직원에게 확대를 해서 보안을 지키겠다. 공적인 정보를 사익을 추구하는 데 쓰지 않겠다 하는 각서를 받고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확실하게 공인의식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후보님 공약집을 보면 분양원가 공개, 서울시 SH는 했고 중앙정부 LH는 장상 운운하며 발뺌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좀 어떤 얘기입니까? 분양가 공개도 제가 재임 시절에 은평뉴타운 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결단했던 겁니다. 제가 들어가서 과감하게 분양가 공개하니까 며칠 뒤에 따라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도 따라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유야무야 됐어요. 저희는 상당히 소상하게 분양가를 밝혔는데 중앙정부는 오히려 훨씬 더 그 밝히는 걸 수준을 낮추었죠. 이번에 들어가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는 분양하는 원가를 좀 제어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원가 공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유효적절히 구사하는 그런 정책 수단들을 가동할 생각입니다. LH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후보님이 시장 시절에 장기 전세 요거를 도입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 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고요. 물량을 많이 줄였죠. 근데 이거를 이제 줄였다가 약간 변창흠 장관이 그 LH 사장일 때 약간 다시 카피를 했다. 이런 말씀 좀 하셨어요. 이거 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이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는 한번 들어가면 20년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이지요. 집 없는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지요. 더군다나 평형이 10평형 때부터 40평형 때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5년 동안 한 15,000가구 이상 공급을 했고요. 지금 점차 물량을 줄여서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공급된 게 한 33,00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께서 이거를 저하고 똑같이 성의를 가지고 추진했다면 지금쯤 아마 서울에 굉장히 괜찮은 그 주택 상품으로 남아있을 텐데요. 그건 뼈아픈 부분이고요. 이 정책이 왜 좋으냐 하면 한번 들어간 분이 신혼초에 들어가면 아이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 사시면서 재산 축적하고 이제 돈 벌어가지고 나가면서 집 마련해서 나가시면 딱 맞거든요. 어느 나라든 선진국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게 맞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해법으로 내놓은 것들이 다 이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경기도의 그 기본주택도 이 개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가 그걸 한다고 그래서 잘 결정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했는데요. 이런 물량이 늘어날수록 도움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 장기전세주택은 위치도 좋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일부 물량을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들어간 분들은 정말 주거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더군다나 소셜 믹스를 해놨기 때문에 한 단지 내에서 어느 집이 장기 전세고 어느 집이 분양받은 집인지 주민들끼리 서로 모르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셜 믹스가 이루어져서 어떤 그 공존과 상생의 그런 우리의 좋은 주거 문화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이 물량을 늘리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LH나 SH는 엄살을 떱니다. 이것 때문에 뭐 빚이 많이 늘었다, 채무가 늘었다 이러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 가격이 처음에 2, 3억일 때 이 장기전세주택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이 이게 지금 한 3배, 4배로 올랐습니다. 그거 계산하면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얼추 계산해도 이 33,000가구가 지금 한 15조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몇 년 뒤면은 한 5년 뒤부터는 이제 20년 그 기한이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팔아도 되고 또 다음 분이 들어오셔서 장기 전세를 사셔도 되는데 이 늘어난 자산 가치를 절반만 팔아도 다음에 또 더 좋은 주거 정책을 주택 공급 정책을 펴는데 재원으로 쓰기가 충분한 만큼 정말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SH는 속으로 웃고 있을 거예요. LH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이거 적대시했거든요. 10조 이상 돈을 벌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런데 SH는 지금 이제 이게 앞으로 5년 뒤부터는 굉장히 좋은 재원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좋은 주택 정책을 펴는데 바탕이 되는 재원이 여기서 나올 것이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량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 대책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SH가 일단 시행자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걸 좀 이제 민간 재건축 재개발하고 좀 관계 설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민간을 좀 우선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요것도 조금 그래도 해주실 뭐 유도를 해주실 생각이 있나요? 일단 들어가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
그 개발 이익을 한 30% 늘려주겠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사탕 발림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30%가 나오죠. 그렇죠. 뭘 기준으로 30% 하는지 이게 없어요. 문제는 지금 LH공사가 이번 투기 사건 때문에 신뢰를 상실한 게 큰 장애 요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일단 소유권을 LH로 넘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재량에 맡겨둬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신속하게 해서 5년 내에 끝내주겠다. 이런 유혹인데 과연 이렇게 땅 투기를 하는 LH를 믿고 소유권을 넘긴다는 결정을 기존의 재건축 조합이 해 주실 것인가? 어려워졌죠. 이것이 이제 장애 요인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들어가서 그것부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서 그 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합장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자유스럽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매부리TV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주택정책에 상당히 세심한 부분까지 또 구체적인 부분까지 제 소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나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오세훈이 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서 일 배우면서 하는 사람과 이미 이런 모든 경험을 해봤던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일 모르고 들어간 분은 일을 배우기도 하겠지만 공무원분들한테 많이 휘둘리기도 할 겁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에 그대로 추종하는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다. 주택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제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야권 단일 후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OK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